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양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봤는데요. 우리가 뭐 서양을 공부하려면 뭐 평성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 전체를 종교와 철학과 문화 전체를 붙으니까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죠. 네. 오늘은 이제 그 동양으로 넘어와서 중국의 사상과 문화를 전반적으로 3시간 동안,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 동안 훑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상당히 그 공유되는 지점이 많고 동아시아 인접 국가로서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 한국의 절반은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서양과는 많이 다르지만 중국과는 과거 고대에는 상당히 그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 문명의 그 발상, 동양 문명의 그 발상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고 중국 문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저 강줄기를, 역사의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고대가 나오는데 아무튼 뭐 어디서부터 국가로 보느냐는 이제 그 논의가 있겠지만 아무튼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는 틀림없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국시대까지는 역사로 역사시대로 인정을 하고 있고 고조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 조선이 고조선이 역사냐 아니면 신화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주나라까지는 역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됐고 은나라 하나라는 지금 역사화를 뭐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은나라까지는 뭐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라를 역사의 시대로 만들려는 작업을 중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가 기원전 2070년이거든요.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네? 우리가 그 10월 1일 개천절 쉬고 있죠. 잘 쉬고 계시죠. 곧도 쉬실 텐데 그게 2333년 10월 1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조선 이전에는 뭐가 없었느냐? 거기도 기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고서 중에서 뭐 환단고기 같은 그 책들을 보면은 그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배달의 민족 많이 배달 서비스하고 그러죠. 그 배달이 저 배달이라고 그 원래 그 배달의 의미라는 것은 BC 3898년에 세워진 배달국을 의미하는 고조선 이전에 그 환웅이 이 설립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웅. 그 당군신화 보면은 환웅과 당군이 막 같은 시대에 막 섞여 있는데 원래 이제 신화적 기술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섞어놓는 거지만 실제로 그 기간이 한 1500년 정도의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는 환국이 또 있고요. 한국은 기원전 7199년. 예, 저희까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거의 뭐 1만 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긴 역사인데, 저 환국이라는 내용은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석유 환국,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그 말이 나와요. 삼국유사는 거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그 환단고기 같은 고서들 보면은 그 환국에 대한 정보들이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그거를 위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 위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근거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작할 수 있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근데 민족의 자긍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이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저 그러니까 배달 이상을 심화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심화시대. 배달 한국은 우리가 이제 유물로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신화시대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저게 또 이제 유물이 나오면은 또 역사시대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 기간을 사망오제 시대라고 해요. 사망오제. 그 중국 신화에 보면은 뭐 복희, 신둥, 여화, 뭐 황제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이제 거기마저도 황제부터를 이제 중국의 역사로 이렇게 보려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중국은 아무튼 그 자신들의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 문화적 자부심 이게 대단해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엄청난 자금을 풀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전혀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아주 그 흥미있는 사실이 이제 중국 문화의 어떤 기원은 이 황하 문명에서부터 기록됐다. 여기는 이제 세계 4대 문명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여기서 문명을 꽃피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한데, 최근에 이제 이쪽 유화 지역에서 엄청난 유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화 지역에서. 이게 발견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문명이 그 고대 문명의 시작이 여기서 돼가지고 요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요쪽은 이제 주로 이제 동이족의 거처였었고, 요쪽은 이제 화하족의 거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국 문명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조상들이 문화를 일구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아주 흥미있는 사건들이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공부한 바로는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나라는 이 동이족이 세운 나라고, 이제 주나라는 화하족이 세운 나라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중국과 한국이 이렇게 국경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라도 경상도 같이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전라도에서 왕이 나고, 어떨 때는 경상도에서 왕이 나고,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그 결정적으로 그 종자에 있어서 차이가 드러내는 지점은, 제가 보기에는 도미족은 이 무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하늘 신앙,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선족에 대한 어떤 그 신화와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무를 무소할 때 그 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무를 발사시켰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는 천지인 사상이 나왔다고 보고, 인간이 이제 그 내재된 신성을 가지고 하늘을 만나가지고, 무라는 게 그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소독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신관을 갖고 있었다.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차원보다도 학문적인 차원, 문, 무가 아니라 이 문을 중시해가지고 이 철학을 발달시켰다. 이 자연철학과 자연철학이 도교죠. 인문철학이 유교고, 도교와 유교를 체계화시켜가지고 그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이족은 좀 실천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중국 화하족은 좀 학문적인 그런 체계화에 능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에 와서 보면은 기독교가 아주 성형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이 무의 그런 DNA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이 하늘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서양의 기독교와 조금 달라요. 서양의 기독교는 그냥 뭐 이해 차원에서 문화 행사를 한다면은, 우리는 직접 새벽에 와서 소리 지르고
동의열거하면서 왜 치료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우의 성격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어떠한 종교도 그 민족에 들어가면 그 민족의 DNA와 섞이면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인격신을 상제라는 그 인격신을 믿었던 민족이고 중국은 비인격신 천이라든지 또는 뭐 도라든지 뭐 리, 기 뭐 이런 그걸 철학적으로 하늘을 체계화시키고자 했던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뿌리는 동의에서 시작이 됐지만 복희씨도 사실 동의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주역을 만든 사람이 복희씨로 알려져 있는데 그 복희씨가 동의족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 문명의 뿌리가 이 주역인데 그게 이 동의에서 갔다는 거죠. 언어도 마찬가지, 한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왜 이 중국이 문화의 중심이 되느냐? 그거는 저는 체계화라고 봐요. 체계화. 불교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인도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불교가 없어요. 그죠? 불교가 체계화된 거는 중국입니다. 경전들이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중국에서 번역자 사업을 해가지고 교파들, 다양한 교파들을 체계화시킨 거거든요. 그 중국이 이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그걸 만들어냈다기보다도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다는 거죠. 이 체계화가 되면은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삶에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문명이, 동양의 고대 문명은 중국 중심으로 꽃을 피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 문명의 뿌리는 동의에서 넘어갔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그것이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 유물로서 도시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유물로서. 자, 여기가 이제 그 홍산, 용화 문명이 일어났던 그 홍산 지역입니다. 홍산이라는 것은 산이 이렇게 붉어요. 그래서 홍산이라고 부르는데, 철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붉은 산이라고. 근데 이 지역에서 1908년에 일본의 인류학자인 도이 뉴조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그 유물을 발굴하게 돼요. 기원전 4500년에서 기원전 3000년경 신석기 시대죠. 그때의 유물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 1980년대부터 한 500여 곳에서 유적이 나오게 됐어요. 뭐 그 유물의 수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명, 이거는 문명이다. 그래서 중국이 이거를 발굴하다가 지금은 중단했어요. 왜? 여기가 지금 이 지역이 자기들이 본래 중국의 영토에 밖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만리장성 바뀌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기에는 황하지역에서 문명이 꽃피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거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 그 고조선, 고구려의 영토, 백제 영토까지를 다 지금 중국의 역사라고 편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북공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뭐 이런 유물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목녀상으로 보이는데 이런 수행하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곰 이런 그 손 모양 곰의
보호모고 용호고 3권처럼 모습들이 보이고, 저게 이제 그 십자가 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발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토템, 곰 토템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수장을 우리가 웅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웅녀. 그 곰 토템을 믿는 사람들의 장. 응? 이거를 이제 웅녀로 보는 건데, 지신족이죠. 그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지신족들이죠. 그리고 이제 저 북쪽에서 내려온,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온 천신족들. 천신족들이 만나서 이제 보조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당시 신화 내용인데, 그 신화의 내용이, 이렇게 유물로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 지역에서. 어느 나라 그 조각을 봐도요, 이 시대에 이렇게 수행하는 포즈가 있는 조각은 없어요. 어떤 분은 이제 호흡하는 그런 장면도 있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제단 같은 것이, 이렇게 큰 제단들이 발굴이 됐는데, 저 제단의 규모를 봐서는 저게 단순하게 그냥 부족 차원이 아니고, 대국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복원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복원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걸 가상으로 복원해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돌로 쌓아서 이렇게 하늘에 대한 제사 지내는 곳이라든지 이런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둥근 것과 네모난 걸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천원 지방, 하늘은 둥근고 땅은 네모나다는 그 천지 사상에서부터 하나의 그 이런 형태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그걸 적석층이라고 그래요. 이제 돌을 쌓아서 이 묘를 만드는 방식을 적석층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발굴되는 무덤의 양식들을 보면 대부분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뭐 이런 장군총이라든지 만주 지역에 있는 이게 다 저 피라미드들이에요. 만주에 있는. 다 돌로 만든 것들이에요. 중국에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걸 봐서는 우리 민족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서울에 있는 거죠. 이런 식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거기에서 이제 발굴된 이런 그 시신에 있는 다 없어졌지만 옷기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옷기. 이게 다 옥으로 만든 거예요. 엄청난 옷기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 또 이건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머리 그 상투에 쓰는 건데, 우리 민족의 특징이 상투죠. 그죠? 네. 조선시대까지 상투를 이어온 거잖아요. 이때부터 상투를 한 거예요. 머리에 다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머리 부분에 있는 것이고, 옛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상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꽂는 것이 요거예요. 이 적석총의 그 분포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없어요. 그리고 고인돌도 마찬가지예요. 고인돌도 다 여기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고인돌도. 이 고인돌의 분포지를 보면은 일본에 이제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 조금 있고, 여기까지가 고인돌이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고인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고인돌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그 돌 문화를 옛날부터 그 돌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만주에 있는 거거든요. 다 그 돌로 만든 무덤들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청동기 시대 때 청동검들을 보면은 중국과 한국 것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비파형이거든요.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비파형인데,
중국과는 일자형으로 이렇게 가요. 거미.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유화지에서 나온 유물에 보면은 이 비파형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런 전원들을 보면은 뭐 우리 민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볼 수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그 유물들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이 그 문명의 기술을 지금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4대 문명보다도 한 1000년 정도가 더 빠른 거거든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뭐 항아 이런 데보다 더 빨라요. 문명의 시작이 그러면은 동이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물들이 지금 중국에 있고, 뭐 우리가 있으면 그 발굴하면 되는데 중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발굴을 못하죠. 중국 이게 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이 동북공정을 먼저 하고 나서 그걸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지금은 접근 금지예요. 다 막아놨어요. 가지도 못해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유물이 나오면은 그냥 없애버리고. 자, 이 지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장 융성했을 때의 지도입니다. 고구려 뭐 엄청난 대국이죠. 백제도요. 백제가 이 중국 여기까지가 백제 연방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 일본에서도 상당히 거의 이 백제의 영향권이 이렇게 컸다고요. 신라만 제일 작았죠. 신라만 여기 일본 약간하고 여기하고 여기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고구려, 이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다. 부여는 뭐 당연하고, 부여, 고구려, 백제, 발해, 거란까지를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최근에. 근데 중국이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왜 백제냐? 이 백제도 옛날에 여기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네? 백제의 그 유물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신라 빼고는 그러니까 다 중국 역사인 거예요. 신라 빼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국력이 약해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와서 살아야 돼. 신라 가서. 지금 통일되면은 여차하면 고구려까지는 일단 뭐 지금 차지할 그런 기세예요. 중국은. 그래서 동북공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만주를 둘러싼 아주 치열한 그 논쟁이 생길 거라고요. 그 선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점.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네, 우리는 지금 싸움이잖아요. 싸움을. 열심히 여야가 싸움을 하느라고 이런 대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또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또 역사학계에 가면은요, 하여 그쪽 동네는 골치 아파요. 또 뭐 이 친일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 학계의 그 정통성을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 제약들이 또 쫙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삼고시대의 역사를 걸어놓은 것 자체를 그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판단고기든 유서로 보는 거고. 유물이 그렇게 나와도 뭐 어떤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만리장성을 수정하기 시작했는데, 만리장성의 위치가 원래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이 해마다 만리장성이 늘어나요. 2009년에 4월에는 여기까지 늘리더니 여기까지 늘려야 이제 요 지역이 요하 지역이 이제 자기네 역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2012년 6월달에는 여기 빨간색 여기까지를 만리장성의 지형도를 그렇게 재설정을 한 거예요. 이런데 보면 뭐 이 성이 조금씩 남아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다 만리장성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죠.
아무튼 흥미있는 민족인데, 왜 그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땅을 넓히는 곳에 그토록 관심이 많나? 지금도 얼마나 넓어요, 중국이.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그 주변 나라들을 그 동화시켜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그 비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저는 이것이 중국 사람들의 문화 의지라고 봐요. 문화 의지다. 자, 이 문화 의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중국 사람의 문화 의지라는 것은 동화예요, 동화. 동화. 왜 이제 그 동화 의지를 갖게 되느냐. 그 배경을 보면은요, 항상 그 지형적인 요인이 커요, 지형적으로. 지형적으로 볼 때 이 중국은, 이게 지금 중국이잖아요. 이쪽은 이제 바다니까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하고 파미르고원, 이게 파미르고원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과 히말라야 험준한 산맥이 있고, 이쪽은 또 사막이에요. 몽골 사막.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바다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착. 이 넓은, 비옥한, 이 황하를 중심으로, 이 퇴적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주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주민. 이렇게 한 군데서 계속 살다 보면은요, 자기가 사는 곳이 중심이라는 관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저 화곡동에 계속 살았었거든요. 제가 재수할 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는 거기가 서울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거기만 계속 있으니까. 뭐 나중에 막 돌아다니니까 서울이 엄청 넓더라고요. 우리 거기는 시골이더라고요. 목동도 아니고 화곡동을. 그런 거라고요. 그 자리에서 계속 정착하면서 안정되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있는 지역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리적인 여건이 문화 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목민들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견고하게 짓지 않아요. 천막 같은 걸로 치고 잠깐 쳤다가 다시 옮기고 이런 건데, 중심이 없어요. 유목민들한테는. 그냥 가는 게 내 집이고. 그 중국에 가면은 담이 엄청 높아요. 그죠?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인 차이가 담에서 나타나요. 담들이 다 높아요. 그 박지원이 그 열일기 보면은 중국 가서 처음으로 받은 인상이 성곽이 너무 높다는 거죠. 우리는 담장이 나지막하잖아요. 왜? 꼬불 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그걸 잘 저장해 놔야 또 1년은 또 살 수 있으니까 그걸 다 꼬부쳐놓을 게 많은 거야. 우리처럼 정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은 담의 문화, 담이 높아. 이 동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뭐 저는 뭐 생물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단어인데, 생명체가 외부에서 물질을 흡수해가지고 자신의 유용한 물질로 변환하는 작용이에요. 그 음식을 먹으면 그게 우리 살이 되죠. 피와 살이 되는 것이 이 동화작용입니다. 근데 다 살이 되는 거지 않잖아요. 또 배설 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이화라고 그래요. 이화. 우리는 끊임없이 동화와 이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동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동화가 잘 되는 사람은 일단 뚱뚱하고, 네? 비대해요. 이화가 잘 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말랐죠. 물을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죠. 체질적으로 동화가 잘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요. 이 동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든지 잘 믿어요. 그런 사람은 집에 가면은 그냥 그 광고에 속아가지고 산 물건들이 가득 쌓여있죠. 그죠? 좋다는 건 다 사요. 네? 좋다는 약은 다 사고. 동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 자연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동화가 많으면은요. 우주가 곧 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과대망상이 생겨요. 과대망상. 그리고 이화가 강하면은 피해망상이 생겨요. 흡수가 안 되고 자꾸 배설이 되면은 너무 양분이 부족할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민족마다 이 기질이 다르다고 봐요. 이 중국 사람들은 동화가 강하기 때문에 항상 뻥이 심하고요. 이 과대망상이 좀 있어요. 물건 하나 사려고 보면 엄청나게 가격을 부르잖아요. 그런 것도 막 흥정을 하면서 이걸 즐겨요. 그렇죠. 중국 가서 반값 같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한 70% 80%는 깎아야. 우리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런 기질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일본은 완전히 그 중국과는 대비돼요. 해안 국가, 해안 그 국가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은 피의식이 많아. 그렇죠, 일본 사람들. 그 피의식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도 하는 거고 또 우리 걸 갖다가 또 국보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남의 나라를 그 유물을 갖다가 자기들 국보를 만든다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국민까지 국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근데 우리나라 막사발 갖다가 국보 만들고 그 불상도 우리나라 그런데 그 국보 1호잖아. 일본 국보 1호가. 그 사람들은 동경이 있어요. 자기들이 못하는 거에 대한 동경. 물론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대화에 성공을 했지만 아무튼 그런 그 문화 의지가 다르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합치려는 동화하고자 하는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주어 민족을 동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분화라는 것은 하나를 둘로 나눠가지고 주와 종의 관계로 설정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분화. 그게 서양식의 중심주의라면은, 동화에서는 둘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주종의 관계를 나눠요. 그것이 중국의 오성기예요. 그잖아요. A와 B를 합쳐요. 합치면서 B를 스몰 A로 바꾸면은 주와 종의 관계가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국기와 민족성이 닮아있는지. 참 신기해요. 그러면 이 자기들의 중심, 이게 이제 한족이죠. 한족. 한족을 중심으로 주변 민족들을 동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지금 중국의 역사인 거예요.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동북공정을 통해서 지금도 후시탄탐 영토 확장을 꿈꾸고 있는 거고요. 주변 국가들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티베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중국의 동화주의가 새로운 시대의 하나의 그 시대 정신으로 될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또 다른 위기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서양이 그렇지 않아도 중심주의 때문에 뭐 유럽과 그 서양 문명이 중심이다 해가지고 동양을 이런 식으로 식민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서 생기는 이 갈등이 지금 거꾸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문화의 중심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중국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를 그 점령해 나갈 때 그 반대의 경우가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지금 경계를 한 겁니다.
중국의 야욕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중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 안에서의 그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주변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나온 프리기폰 사상이 중화사상이라는 거예요. 중화사상. 중화라는 것은 지리적인 중심을 뜻하는 중국하고 문화적인 우월성을 상징하는 화하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중화. 황하 문명을 건설한 이 화하족이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이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55개의 소수민족을 동화시켜 나간 거잖아요. 하나의 중국을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런 상황은 유럽과 아주 비슷해요. 유럽도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각각 독립되어 있죠. 분화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죠? 서양은 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걸 다 동화시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이 있고요. 그 천안문 앞에 가면은 십자가 표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표시냐면 그게 중심이야. 지구의 중심이라는 표시인데, 아니 동그란 지구가 중심이 어디 있어요? 동그란데. 근데 그렇게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화사상이 없어요. 길지 않다고 들었는데. 근데 화족이 예? 아유, 그게 그 옛날에 그 화족이 있을 때부터 계속 그게 왔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사실은 그 이 화족이 지배를 했던 시기는 중국의 역사에서 아주 짧아요. 그렇잖아요. 네? 끊임없이 이민족들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네? 네, 그 주권을 뺏긴 역사인데, 근데 그거를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중화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청나라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지배를 잡다 한나라가 한다. 당나라, 송나라가. 네, 그래요. 아주 짧은 역사예요, 그게. 100년 안 돼가지고 중화사상이라고 이민족을.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화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가운데가 이제 이게 천자. 천자라는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하늘의 주권을 받은 그런 한 사람의 그 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나 왕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자는. 이온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천자는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천자가 중심이 돼서 내신, 외신, 그 다음에 조공국, 이 조공국 밖을 오랑캐라고 본 거거든요. 이 조공국 밖에 있는 민족들을.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동이, 서쪽에 있는 오랑캐는 서융,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적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오랑캐족이라고, 오랑캐족이라는 것은 이 중화사상에 포용이 안 되는 이질적인 민족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오랑캐의 땅에서 유물이 나오고 있다. 왜 문제인 거죠? 이 천명사상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천자가 명을 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민족을 이제 교화시켜 나가다는 거예요. 이게 천하 국가가 아닌데,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변 민족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 문명의 혜택을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좀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세계 어느 민족이 저 산에다가 저 어마무시한 저 돌담을 쌓겠냐고요. 난리. 저게 세계 문화유산인데, 저 돌담으로 세계 문화유산을 신청한 나라가 중국밖에 없잖아요. 담을 가지고. 저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이 흘렸겠냐고요. 저 산에다가. 지금 관광지가 됐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오랑,
마케들의 침략을 두려워한 것이고 그것들이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이 화교 네트워크라는 것은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유태인 못지않게 이 화교들이 160여 개국에 분포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6천만 명이 아시아에 6천만 명이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고 이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이 화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그 중국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력이 또 있어가지고요. 그 세계 시장의 큰 손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남아 쪽은 동남아 산업의 50에서 80%를 차지해요. 중국 화교들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제주 땅 많이 사들이죠. 그 중국 사람들이 사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동화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영토 확장 차원인 거예요. 우리는 뭐 땅값 올라가니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외국에 뭐 이민 가도 뭐 조국에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욕 많이 하고 그러죠.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 예술가들이 그 외국에서 전시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 사람들이 다 사줘요, 작품을.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중국 예술품들의 가격은 우리나라 가격의 몇 배예요, 몇 배. 몇십 배 해당되는. 왜? 화교들이 다 사줘요, 작품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중국 도자기와 우리나라 도자기는 가격 차이가 비교가 안 돼요. 음식 먹는 걸 보면은요, 중국의 음식 문화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땅 위에 네 발 달린 것은 탁자 빼고 다 먹고, 물 속에서 헤엄치는 것은 잠수함 빼고 다 먹고, 하늘을 나는 것은 비행기 세고 다 먹는다. 네, 이렇게 영역을 먹는 것도 영역을 이렇게 넓혀 나가요. 그러다가 이번에 박쥐까지 건드려가지고 코로나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박쥐, 야생 박쥐를 왜 먹어요 인간이? 야생 동물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식용이 아니고 야생이잖아요. 이거. 중국 가면 정말 별 요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국 요리의 특징은 기름에 다 볶아요. 재료는 다양하지만 기름에 볶기 때문에 맛이 비슷해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가면 금방 질려요. 그죠? 중국 음식들 보면 금방 질려요. 일주일 이상 있으라니까 좀 힘들더라고. 음식이 느끼해가지고 금방 질려고. 우리 이제 담백하잖아요. 거기 이제 먼지가 많고 뭐 이제 먹고 차도 많이 마시고 그러는데 고기도 많이 먹으니까 차도 많이 마시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날것을 이렇게 섞어서 그냥 먹죠. 비빔밥 같은 거 보면은 섞어서 그냥 먹는 거지 볶지 않잖아요. 볶는 요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전통 요리. 그냥 발효시켜서 먹고, 그냥 섞어서 먹고. 자, 중국의 그 사상, 중국의 철학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역사학 쪽에서 용인된 역사가 은나라부터죠. 은나라, 상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은나라라고 하기도 해요. 네. 은나라가 지난 후에 이제 주나라인데 그 주나라가 처음에는 기원전 한 1046년 무렵인데 이 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주. 이 동주
그거를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나눠주고 그러다가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의 그 시강제가 전국 중국 전역을 통일하는 거예요. 221년에.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의 통일된 나라는 진나라부터죠. 진나라. 그 이전에는 완전한 통일이 안 됐고 혼란기고요.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통일국가라고 보면은 2333년이니까 엄청나게 더 빠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고조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철학이 언제 쌓이게 되냐면 요식입니다, 요식. 이 춘추 전국 시대. 이 시기에 중국은 성읍 국가에서 통일 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거든요. 이때 이제 철기 시대, 철제 농기구가 발달되면서 이 농업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농업을 통해 가지고 이 지주층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부를 확보한 사람들이 이제 그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한 그 제후국들의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시기가 이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봉건 체계가 주나라 때 서주 시대 때는 그래도 조금 그 어떤 질서가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오면은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하극상들이 막 일어나면서 서로 땅을 차지기 위한 싸움이 난무하니까 한 200여 개에 달하는 그 제국들이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의 제국들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최종 승자가 이제 진나라인 거죠. 진나라. 그리고 그렇게 사회가 혼란하니까 그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언제나 영웅들은 혼란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의 위대한 영웅들이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난 그 영웅들과 그 사람들의 제자들을 제자 백가라고 부릅니다. 제자 백가. 학파들을 많이 이루는 거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각각 펼치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자 백가가 공자였어요. 공자.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